PT예요. 오늘은 공개 PT를 받으러 왔습니다. 다시 그 세계관을 이어가 볼까요? 오늘은 토마토 농장에 놀러 왔습니다. 오늘도 토마토 그 자체라 가지고 멋있는 토마토 주인 선생님이 되어보았습니다. 1년이 지났으니까요. 제가 재배한 토마토를 또 아침에 갈아먹고 나와가지고 아주 건강에 좋아요. 여기 다 허구입니다 라고 꼭 자막 적어주세요. 아침에 토마토를 갈아먹었더니 대신 설탕 빼고, 왜냐면은 우리 집 농장의 토마토는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달구리해가지고 괜찮거든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기구 없이 한번 런지 동작에 대해서 조금 익히고 나서 저 기구를 쓰신다면 훨씬 더 고자극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. 무슨 말씀이시죠? 사실 오늘 촬영이 뭔가 이렇게 딱 붙는 의상들도 있고 이래서 아주 아주 간단하게 먹고 온 상태라 토마토 주스는 먹지 못했고요. 삶은 달걀이랑 요거트랑 고구마 반쪽갈이 먹었습니다. 또 봐요 우리? 정말 저한테 집착하지 마세요.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니요. 줄넘기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. 줄넘기로도 쓰이고요. 대나무 헬리콥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. 아,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잘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이렇게 도라에몽과 만나봤고요. 그리고 또 토마토 농장도 다시, 사실 제가 업종을 바꿔가지고 오렌지 농장에 지금 꿈을 가지게 되는데 말이죠. 아무튼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촬영 현장이 아니었나. 아, 네. 애플리 촬영이 끝이 났고요. 이 착장을 끝으로 오늘 애플리 촬영이 끝이 납니다. 예! 애플리 캠 나이스!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애플리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된 스케줄이었어서요. 뿌듯했습니다. 두 번, 세 번 이렇게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오늘 촬영도 작가님께서 또 예전에 노노노를 함께 작업을 해주셨었던 사진 작가님이셔서 굉장히 또 뭔가 반갑기도 하고 기분 좋은 그런 촬영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애플리 많이 사랑해주세요.